XSFM입니다. 아니 근데 이렇게 입고 다닐 거면서 왜 등산화를 신는 거야? 아, 뭐, 요... 이거는 직업을 방금 바꾸기로 결심한 박사가 그 인력 시장에 간 그런 차림이 돼버렸잖아 갑자기. 아 이거 나름 맞춘 건데 내가. 이게 왜 맞췄냐면은 네. 그 뭔가 슈트가 갖고 있는 그런 정적인 느낌에서 발로 뛴다라는 느낌을 포인트 하나 더 준 거예요 이게. 맞춘 거야. 그 와중에도 또 저기 형광색 들어간 건 배제했다고. 왜 이렇게 웃는 거야? 아, 그러시군요. 이건 랄프 로렌이 이렇게 설명해도 믿을 수 없어요. 양서를 만나는 시간. 학회 문학관. 가을의 파케문학관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이기현입니다. 이게 사실 오늘 이야기가 오락실 이야기 파케문학관의 제 서러움이 오늘 좀 풀리겠군요. 제가 따로 준비한 거예요. 다. 아, 감사합니다. 재민이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. 아케이드 얘기가 나오고 예전에 우리 캐딜락 얘기 잠깐 하고 이럴 때 네. 보면은 후랴 후랴. 그러니까 반짝반짝 하는 지점이 있는 거야, 이게. 그 캐딜락의 캐릭터를 지칭하는 이름은 참 농협 아저씨. 그렇죠. 농협 아저씨. 슬램덩크 같은 경우에 그 명대사하면 뭐가 주로 떠오르세요, 다들? 왼손은 거들 뿐. 그렇죠. 저는 그게 제일 생각 안 나요. 감독님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? 그렇죠. 전 지금입니다. 네. 그게 저는 참 기억이 나고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네. 포기하면 편해. 그거는 밈으로 바뀐 거고. 아 그래요? 포기하면 그 순간이 경기 끝이야. 아이씨 피곤하네. 아 그리고 안 감독님 얼굴 보면 왠지 포기하면 편해 이렇게 말한 말이야. 영웅은 공부 따원 하지 않아. 지금은 이제 그 어씨 바로 까먹네. 정신이 없네. 니모신 알아? 니모신 아는데 안 먹었네. 항상 실천이 중요하죠. 네. 실천하는 사람들의 노트북. 우와 환장했구만. 예고하세요. 내일 이 시간에는 게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. 아 게임 얘기는 오늘까지인가요? 오늘 뭐 게임 얘기했어요? 아 그런가? 그렇죠. 구전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. 예. 네. 진짜?